자기도 한 잔 드세요. 이게 뭐예요, 언니? 쭉 한 잔 시켜줬어요. 저도 한번 그 맛을 보았는데요. 정말 풀향이 나요. 풀향 나. 그냥 여기 지금 염소가 먹는 풀을 제가 염소?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제가 이제 유방 쪽도 그것도 수술을 했고. 수술은 어떤 걸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초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해내고. 유방. 예, 예. 지금은 다 완. 예, 완게 됐고. 다행이다. 요거 먹고 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오시고 나서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아프다 소리를 안 하니까. 약도 안 드시고. 건강주스에 숨겨진 비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여긴 아까 우리 마셨잖아요. 초록 색깔 개예요. 얘가 바로. 오 예쁘다. 이게 그러면 이름이 뭐예요, 언니? 번행초. 번행초. 어, 번행초. 잎받칠기를 약재로 사용하는 번행초는 여름과 가을 사이에 채취한다는데요. 어디에 좋은 네. 거예요? 위. 위!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이제 배고파서 큰일이야. 남들은 뭐 더워서 입맛 없대는데 난 그런 것도 몰라. 나도 몰라. 입맛 없다는 말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건강고수의 식단 중 빠지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주스의 첫 번째 재료, 번행초 확인! 다음 재료는 무엇일까요? 어머, 이게 대체 뭔데요? 얘 구찌뽕 나무. 아, 그게 구찌뽕이에요. 구찌뽕 나무는 줄기와 뿌리, 잎, 열매까지 모두 약재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파리가 힘이 아주 좋네요. 네, 그죠? 요 이파리를 말려서 분말로 써요. 여기 또 안에 좋다고 그래서요. 주스의 두 번째 재료, 구찌뽕 확인! 번행초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항염증 활성이나 항산화, 항당뇨 활성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찌뽕 또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번행초와 구찌뽕에 함유된 플라보노노이드 성분은 항암 효과와 같은 생물학적 활성을 띈다고 하네요. 어디 가세요, 언니? 아, 개복숭아 딸라고. 이게 개복숭아예요. 어? 매실 아니에요, 매실? 복숭아인데 조그만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먹어버릴 겁니다. 안 돼, 안 돼. 이거 그냥 못 먹어. 이게 털도 많을 뿐더러요. 이게 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다면 개복숭아는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할까요? 어머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개복숭아 효소 담으려고. 요래요래 손톱을 해가지고 따야 돼, 꼭지를. 아, 여기 안에 뭐가 있나요? 네, 이렇게, 아무래도 먼지 이물질이 묻었으니까 이렇게 따내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개복숭아 무게하고 설탕하고 1:1을 해야 돼요. 이렇게. 졸라. 네, 이렇게. 솔솔솔솔 해서. 근데 얼마 정도 이렇게 둬야 되나요? 이제 약 90일 된 거예요. 우와! 색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럼요, 이제 발효되면서 얘네들이 뿜어내죠. 90일 이상 숙성시킨 개복숭아 발효액! 맛이 어떤지 안 먹어볼 수 없잖아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게 되게 괜찮은데요? 이건 어떻게 먹나요? 이거. 물에 타서도 먹고 반찬 할 때에 우리 매실 원액 넣고 뭐 그럼요. 무침 하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런 용도로 써요. 다양하게. 희석한 개복숭아 발효액을 매일 한 잔씩 마시는 것도 비결이라네요. 주스의 마지막 재료 개복숭아까지 확인 완료!